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허리 네. 디스크 진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일을 컴퓨터 작업 책 읽고 하는 걸 하루에 막 8시간씩 10시간씩 하는 일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리가 제일 먼저 아파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쌍둥이 출산하면서부터 허리가 진짜 나빠졌어요. 일단 MRI는 좀 찍어보신 게 좋을 것 같고 찍고 다시 좀 뵙죠 뭐. 네, 감사합니다. 예. 이쪽으로 오실 거고 선택하신 분이 허리 맞으실까요? 네. 여기 머리가 이쪽 되게 한번 누워주세요. 촬영 잘하고 오셨는데 이게 허리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디스크 자체도 거의 퇴행성 변화로 많이 이제 기능을 상실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좀 돌출도 되어 있어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어때요? 치아의 관절면이 아까보다는 뭐가 좀 시커멓게 많죠. 관절이 이제 좀 인대가 비우된 거예요. 좀 두꺼워지고 기능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충해준 능력도 떨어지고 그거에 줄여주는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 염증이 정말 심하면 뭐 신경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시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하튼간에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이 여기에 디스크는 어떤 형태로든 기능은 많이 떨어졌어요. 완충하는 능력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떨어진 능력을 보강할 방법은 건물 메인 기둥에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낙후가 되면 옆에 시멘트를 이제 발라서 버티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인대 부분 강화할 수 있는 충격파나 단순하게 도수마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척추 주위에 있는 인대 강화하고 또 이제 근력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운동, 그러니까 코어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또 인대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도수치료를 진행을 하니까 네.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고 당장에는 지금 허리 쪽 디스크 증상 자체가 이제 신경출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 좀 운동도 좀 하시고 특히 일상생활 할 때는 허리에 부하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나 다리를 꼬운다거나 이런 동작은 피하시고 가장 많이 하는 동작 특히 의자에 앉을 때 바로 앉으세요. 이게 이제 허리가 그나마 덜 부었다면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네. 일단 오늘은 물리치료랑 도수치료 좀 처방을 해드릴게요. 치료 받으시고 좀 네. 견과 좀 보죠. 꾸준하게 운동도 좀 하시고요. 운동하는 강도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다음날 힘들지 않을 정도로. 다른 궁금한 점 있어요? 지금 원장님 제가 통증이 한 4 정도? 정말 심할 때는 막 앉아서 누워서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못 일어날 정도로 아플 때가 그럴 때는 신경주사를 맞거나 그럴 때는 신경치료를 해야죠. 신경치료 다리가 뭐 저리거나 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크 증상은 꼭 다리가 저린 건 아니에요. 바람 강도가 사실 이제 본인이 말하는 거랑 실제로 일상생활 보면 알아요. 저 환자분 들어온 행태나 보면은 이게 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수술도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뭐 궁금하신 게 예전에 오늘 제가 수영을 한 4년 했었거든요. 네. 허리 아플 때. 네. 근데 지금은 뭐 애기 보느라 그걸 못하니까 걷는 운동이 허리에 제일 좋다 그래서 뭐 하루에 30분, 1시간씩 걸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무릎도 아프고 걷는 게 일단은 사실 이제 네. 많은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걷는 운동 많이 해요. 그러면 많이 걷는 분들은 허리가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걷는 거는 심폐기능 도움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낫긴 나은데 허리에 코어 근육이 강화되게 걸으려면 사실은 배랑 등에 힘주고 걸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네. 파워워킹 이게 허리랑 배랑 등에 힘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걸으면 한 5분만 걸어도 힘들어요. 걷는 운동을 할 때에 허리 운동이 하려면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고 좀 인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수영이 제일 좋은 운동이죠. 네.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고 이제 연세 드신 다음에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다만 이제 허리가 안 좋은 환자분들한테는 수영을 원래 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워. 왜냐면 수영을 배우는 과정이 되게 힘드니까 아주 천천히 진도를 나가세요 말씀을 드리던가 수영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자유형 배영만 접영평형은 좀 안 좋아요. 접영평형은 조금 그런 자세 자체가 좀 허리에 자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네. 하지 마시고 자유형 배영만 권하드려요. 수영이 더 나은 운동이고 네. 걷는 건 조금 인식을 가지고 네. 하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치료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기구는요, 그 이제 멀티스파인 기구인데요. 이제 심부 코어 할 때 쓰는 이제 운동 기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네 발 기기 자세 한번 해보시고요. 손가락 이렇게 벌려주시고, 쫙 벌려주시고, 조금만 뒤쪽으로 올게요. 네. 자, 얼굴 바닥에서 살짝 뒤쪽으로 올려주세요. 자, 이 판이 움직이죠? 네. 네. 이 판이 움직일 때 내 골반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버텨보세요. 5초만. 하나, 둘,
의사분 멀티 스파인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기구가 너무 커서 좀 긴장됐는데 되게 시원하고 옆에서 지도해 주시니까 편안하게 잘 받았습니다. 호흡하는 거랑 배에 힘 주는 거랑 알려주시니까 저희는 편안하게 받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허리가 아프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제 병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상식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MRI와 X-ray와 기본적인 검사, 정밀검사부터 도수치료, 물리치료까지 다 치료가 가능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원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은 허리에 다 좋다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하면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폐경이라든지 그리고 저병이라든지 이런 수영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걷기도 무조건 걷는 것보다 복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지션이나 자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는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치료 좋았던 점이랑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뭐 다리 꼬지 말라든지 양반 다리 하지 말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고칠 수 있는 습관까지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도수치료, 멀티스파인이라는 골반 교정, 운동치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